건강식 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정말 요즘에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는다, 카페인 중독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물론 커피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카페인을 좀 줄이면서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카페인 중독 자가 진단법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카페인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카페인을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이런 영상이 있었죠. 식약처에서 하루 카페인, 하루에 얼마 정도 먹어야 된다, 이 이하를 먹어야 된다, 결정돼 해줬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400mg입니다. 하루에 400mg. 근데 이것이 좀 굉장히 많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카페인에 민감한 정도를 따져서 1그룹부터 4그룹까지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그래서 각각 그룹마다 어느 정도까지 하루에 카페인을 먹으면 좋겠다, 그와 함께 또 제가 카페인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커피에 또는 다른 음식들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그 영상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그 영상에 이어서, 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카페인 중독 진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요걸 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어떤 증상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자, 일단 카페인 중독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에 카페인 섭취량이 일단 250mg 이상이면서,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2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이 포함될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250mg 이상이면서, 네, 두 번째 조건은 12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입니다. 자, 12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바로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초조하고 그런 증상이죠. 그래서 뭔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좀 안절부절하는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나 또는 소화기 장애가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래서 위가 좀안 좋거나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요. 세 번째는 신경과민 증상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좀 신경이 민감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흥분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좀 흥분되는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 네, 다섯 번째는 불면입니다. 잠을 깊이 못 자거나 또는 빨리 잠들지 못하는 경우,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고요. 여섯 번째는 근육 경련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자꾸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떨리고, 또는 눈꺼풀 떨리는 것도 근육 경련이죠.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주의 산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이 안 되고, 뭔가 하려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산만하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두서없는 사고와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때 뭔가 두서가 없이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안면 홍조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자꾸 붉게 이렇게 붉으락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지치지 않는 증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도 잠이 안 오고 뭔가 지치지 않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피곤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요,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입니다. 너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도 카페인 중독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열두 번째가 바로 맥박이 좀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죠.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12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면, 그러면서 하루에 카페인 섭취량이 250mg 이상이라면 카페인 중독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물론 5가지가 증상이 다안될 수도 있고요, 250mg 이상 드시지만 그중에서 증상이 뭐한 3가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카페인 중독 진단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병적인 중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카페인 중독 진단 기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이외에도요,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과도한 카페인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긴장성 두통입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근육 긴장이 잘 오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카페인과 관련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카페인인 경우 근육 경련이 잘 일어난다고 아까도 그 진단 기준에 있었지만, 근육이 잘 뭉치게 되고 그리고 또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면서 두통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과도한 카페인과 관련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두 번째는 심리적 불안감과 또는 공황장애 같은 것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물론 공황장애 자체가 카페인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불안감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과도한 카페인을 먹게 되면 그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아까 중독 진단 기준에 보면 우리가 지치지 않다, 피곤하지 않다 이런 증상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만성적인 피로감이 계속 있어도 이것도 역시 카페인 중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들어오면 그 당시에는 각성 효과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걸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카페인이 떨어지면 바로 또 피곤해지는 것이 자꾸 생기면서 만성적인 피곤함이 생긴다면 이것도 카페인의 의존성이 있다, 카페인의 중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상으로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 있어서 맥박이 빠르고 이렇게 좀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하는 분들은 카페인을 좀 반드시 안 드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카페인 자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면 카페인을 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페인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카페인 중독 자가진단법 그리고 또 몇 가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카페인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